매직볼 공 엄청 멋있어요. 짠. 우와 너무너무 멋있다. 이건 정말 공 중에서도 너무 멋있는 공이다. 작은 거. 큰 거. 너무 멋있어. 큰 거. 뭐 이렇게 생겼지, 공이? 이렇게 튕기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우와. 여섯 개를 만들었으면 짠. 위, 아래, 양, 옆, 오른쪽, 왼쪽 다 한 개씩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. 너무 귀여워요? 멋있다. 이모! 방구 이모! 작은 공은 일반 색종이 4분의 1로 자른 색종이로 만들면 이 사이즈로 만들어지고요.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, 이거 11.5cm거든요. 11.5cm로 접으면 이 사이즈 큰 거로 만들어져요. 일반 색종이는 너무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만든 거 11.5cm로 접어볼게요. 총 6장 필요하고요. 6장 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1.5cm 색종이로 만들어 볼게요. 11.5cm, 여기도 11.5cm, 11.5cm로 만들어 볼게요.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중심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돌려가지고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 펴가지고 맨 밑에 한 칸을 또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또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또 돌려가지고 여기 밑에 한 칸을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열어보면 1cm짜리 칸이 8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1cm 만들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두꺼워요. 1cm 여기 두꺼운 부분 또 1cm로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끝부분은 한 칸, 두 칸 접혀져 있는 두 칸 밑에다가 접힌 선 한 칸, 두 칸 맞춰가지고 또 한번 접어주세요. 그러면 1cm짜리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. 펴가지고 이쪽도 했으면 여기 또 넓은 거 2cm짜리가 또 하나 남아있죠? 이 부분도 접을 거예요.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끝부분을 한 칸, 두 칸 접힌 선 한 칸, 두 칸 접힌 선에다 맞춰서 또 이렇게 접어주면 1cm짜리 세 칸 나오고 다 피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 칸이 똑같은 크기의 8칸이 만들어져요. 그럼 이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끝에를 한 칸 접고 한 칸 그 다음 접힌 선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계단 접기, 부채 접기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꽉 눌러주면 이쪽은 완성된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
다시 해볼게요. 밑에 한 칸 접고 한 칸 계단 접기 할 건데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.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.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덮어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두 줄짜리가 만들어져요. 거의 다 접었어요. 두 줄. 그러면 양 끝에 X표를 접을 거예요. 양 끝에 X표. 여기 밑에 부분,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세모 한번 접고 세모 또 이쪽 밑에도 뾰족한 부분 똑같이 이렇게 세모로 세모로 하나하나 양쪽 다 접고 펴가지고 X표를 만들 거니까 또 이제는 윗부분에 또 이렇게 세모로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세모를 만들게요. 세모 날 펴주세요. 피면은 양쪽 끝에 X표가 이렇게 접혔어요. 이쪽도 X표 접히고 이쪽도 접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. 뒤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뒤쪽 한 칸이 되게. 그 다음에 이제 색이 보이게 이렇게 한번 쫙 펴면 색이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쫙 펴면 계단 접기, 부채 접기 된 상태예요. 그러면 이렇게 쫙 펴면 이 상태로 잡고 이쪽 오른쪽에 산처럼 삐죽삐죽삐죽 왼쪽도 이 부분에 뾰족뾰족뾰족뾰족 이 부분은 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접기만 하면 완성이에요.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 부채처럼 딱 잡고 여기 이렇게 펴보세요. 이렇게 펴면 세모 뾰족한 부분이 나와요. 그거를 세모 뾰족한 부분을 세모 안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개를 딱 잡고 부채 부분 부채 접기 또 이쪽 끝에를 또 이렇게 펴보면 세모가 나온 부분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또 여기 또 두 개를 이렇게 계단 접기 두 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또 여기 끝에를 보면 또 이렇게 펴보면 여기 또 이렇게 세모가 보여요. 세모 가운데를 뽕 눌러서 또 가지런히 마지막 하나다. 여기 또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계단 접기 하고 이쪽을 또 이렇게 딱 펴보면 여기 세모가 또 있어요. 세모 가운데 중심선을 꽉 눌러가지고 안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이쪽은 다 만들었어요. 이제 여기만 만들면 끝이에요. 똑같이 날라갔네. 날라갔다.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쪽 이렇게 부채처럼 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내려왔어요. 이제 이쪽만 접으면 돼요. 똑같이 접게요. 똑같아요. 쫙 펴서 뾰족뾰족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럼 두 개를 딱 잡고 여기를 딱 펴보면 세모가 보여요. 중심선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접고 또 여기 두 개를 딱 접어서 겹치고 계단 접기 여기 또 이렇게 펴보면 또 세모가 보여요. 세모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또 여기 두 개를 또 이렇게 계단 접기 또 잡고 이제 끝부분을 펴보면 또 여기 세모가 보여요. 가운데 중심 안으로 이렇게 넣고 여기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
손가락으로 펴보면 세모가 보이고 가운데 중심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. 짠! 이렇게 이렇게 계단 접기, 부채 접기 이렇게 이거를 똑같은 거 총 6개를 만들어가지고 조립하는 거예요. 조립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6개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6개를 만들었으면 짠 6개를 결합을 시켜볼게요. 위, 아래, 양, 옆, 오른쪽, 왼쪽 다 한 개씩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. 하나를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이렇게 세워진 이 부분에 이렇게 딱 바닥에 두고 또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잘 흩어지니까 내가 손으로 잡으면서 해야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아가면서 하나를 이 상태로 잡고 여기다가 걸치는 거예요. 또 이 상태로 잡고 이 핑크색 위에다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. 다시 해볼게요. 핑크색, 흰색 이렇게 잡고 여기 블록 튀어나온 부분 위에 올리고 또 노란색도 딱 옆에다가 오른쪽 왼쪽 하나씩 세우고 밑에다가 하나 하고 또 초록색은 이렇게 잡고 여기다 위에다 걸치는 거예요. 걸쳐서 올려놓는 거예요. 핑크색 위에다 보라색도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파란색과 노란색의 밑으로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. 완성! 이거를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힘이 조금 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잘 맞춰서 크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라색도 이렇게 좀 넓혀주고 핑크색도 이렇게 넓혀주고 짠 완성! 공! 너무 귀여워요? 멋있다. 여기까지 만들어가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